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28일 오토 판매사 교육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오즈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휴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네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아주 귀중한 세미나 시간이죠. 네, 오토 판매사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1강, 2강, 이렇게 3강, 이렇게 세 분의 멋진 강사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요, 현실 점검 및 오토 판매사의 가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분입니다. 네, 애터미에서 아주 멋진 성공자로 우뚝 쓰셔가지고 아주 정말 인기도 최고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한상현 로얄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인생 역전한 한상현 총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제목이 제가 할 부분이 현실 점검 및 오토 판매사의 가치.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되죠, 그죠?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애터미를 통해서 오토 판매사가 되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제 소개를 한번 뭐 잠깐 드리면요. 저는 그 애터미 시작한 지가 지금 한 10년 됐어요. 51살에 시작을 했었어요. 전혀 뭐 노후 준비도 안 됐었고요.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은 완벽한 노후 준비가 끝났고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관리소장을 제가 했었잖아요. 그죠?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애터미 프로그램은,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오토 판매사인데요. 오토 판매사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애터미 사업이 직급이 7단계가 있어요. 최고 직급이 이제 임페리얼까지 있지만은 오토 판매사를 달성을 하면 우리 회장님 말로 하면 거의 80%는 왔다. 그러니까 그 임페리얼까지 오는데 80%를 달성한 거나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대단한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건지 이제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일단은 화면 공유하면서 제 소개도 좀 드리고 중간중간 할게요. 공유가 잠깐만요. 틀어놨었는데. 네, 공유가 됐죠? 잘 보이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로, 그러면서 모든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내 생각도 바뀌지 않으면, 이 변화의 시대에 정말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이렇게, 농경시대 때는 굉장히 변화가 천천히 되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알던 게 지금 너무 빨리 변하니까 예전에 알던 것이 지금은 오답이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문명은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문명이래. 옛날에는 그냥 읽고 쓸줄 모르는 사람이 문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배울 줄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들이 너무 나오고, 제가 뭐 옛날에 대학 나왔을 때 그때 지식 갖고 지금도 그 옛날에 대학 나온 그 지식 가지고 지금도 써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낡은 지식이 됐죠.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런 세계화,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화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진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강자의 시장 원리만 따르는 어떤 그런 세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전 세계에서 뭐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싸게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 일단은 뭐 저렴하게 팔려고 하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팔려면 하면 제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자꾸 이제 선진화되면서 미국도 자꾸 선진화되면서 제조업이 퇴화하는 게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게 일본으로 가고 그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지금 저희도 이제 선진국화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베트남이나 그다음에 중국, 인도 이렇게 지금 일자리들이 다 뭐,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일자리가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이유도 지금 그런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대부분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일자리들밖에 없죠. 아니면 뭐 식당에서 일하거나 알바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 대부분이 옛날에 자동차 뭐 이렇게 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 보통만 7천만 원씩 받더라고 보니까 뭐 중산층이 다 중산층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일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야 또어그 거기에 또 흡수되고 또 다른 데 일자리가 막 생기고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일자리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국가 경쟁력, 그러니까 기업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노동의 유연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뭐 조기 퇴직하는 이유도 다 그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니까 새로운 인재를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기 퇴뭐 퇴거 퇴어 퇴직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저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제일 고민이 많은 게 예전에 일자리들이 그래도 좀 있었어요. 그죠? 기술이 발달되기 이전에 그다음에 무슨 뭐 주차원이라든가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물론 급여는 적지만 그냥 이렇게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날 등산 가고 막 이렇게 재밌게 그래도 할수 있었던 일자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자동화되면서 뭐 일자리들이 싹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분들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뭐 합니까? 주로 이제 할수 있는 게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구도 제 친구도 예전에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일식집 하다가 거의 뭐 1년 반 만에 그냥 싹다 이렇게 해먹은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이렇게 이미 포화 상태인 이런 뭐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업이라든가 뭐 치킨집 특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어네곳 다섯 곳중네 개는 망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 되니까 더 심하잖아요, 지금 뭐. 지금 종로 3가에 관철동인가 있잖아요. 굉장히 상권이 굉장히 활발화돼 있는데도 거기도 뭐 거의 다 지금 상가가 1층이 권리금이 막 3억씩 5억씩 붙었던 데가 아예 권리금도 없어지고 지금 30% 이상이 지금 다빈 가게로 다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하철 같은 경우도 지하철 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막 이렇게 인원이 줄다 보니까 타는 탑승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 지하철 상가도 거의 초토화되고 있고 지금 뭐 코로나로 해서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특히 자영업 완전히 뭐 지금 거의 심각한 수준인데 진짜 그러다 보니까 막 대출도 많이 받고 지금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대출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계 상황 있고 이자율만 조금 올라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중산층이 붕괴된다고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많이 붕괴되고 있지만은 더 심각한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죠? 여러분도 그냥 피부로 느낄 거예요. 저도 여기 어제도 제가 그제 이렇게 다리지만 여기 위례도 지금 상가가 거의 많이 비었어요. 지금 거의 뭐한반 정도 빈것 같아요. 이쪽은.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 안빈 집도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거의 뭐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런 또 선진국으로 또 진입하면 저성장 문제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 보니까 저성장. 그래서 성장률이 적으니까 일자리 문제가 또 아까도 또 같이 겹치죠. 저성장하면서. 그리고 저금리 또 지금 현재 저금리 계속 지금 미국에서 그 금리를 갖다 낮추다 보니까 우리가 뭐 달러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도 똑같이 같이 이렇게 수준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또 돈을 투자 이렇게 사회 그러니까 뭐랄까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저금리가 여러 가지 투자하는 데서는 좋지만은 이 노후 준비하는 사람 차원에서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가 어떤 그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끔 자산을 불리는 쪽에 있어서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죠? 그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도 정말 그 여러 가지 소비라든가 이런 소비 이렇게 소비를 다운 시킨다든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젊은 애들이 그 저출산이 되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1인당 이렇게 그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이렇게 노년을 갖다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점점 심해지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잠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2016년에 이렇게 최고로 생산 가능성 인구가 15세에서 64세인데 2016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저출산이 심각해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우리 그 0.84명 올해 0.84명이래요. 나라가 막 소멸되는 그런 앞으로 뭐 소멸된다고까지 할 정도로 가장 빨리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나라가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너무 심각하게 출산율이 지금 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인가부터 인구가 자연 그 감소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작년부터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태어나는 인구보다. 그래서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고 특히 너무 이제 이런 인구 구조 자체가 이렇게 지금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금 더 많아지는 출생률이 저하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부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세금도 뭐 세금 낼 사람보다 혜택을 받을 사람이 더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죠?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경로 속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지금 바뀐 모습을 좀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이게 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유통도 변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가는 것도 더다 이제 모바일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걸 포노 사피엔스라 그러죠. 핸드폰을 둔어그그 인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 모든 유통이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배달 뭐 이렇게 우리가 주로 배달해서 먹고 음식점 이렇게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요즘에 또 예기치 못한 정말 옛날 메르스서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병들이 지금 코로나까지 지금 오면서 뭐 이렇게 뭐올 때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또 이러한 예상치 못한 질병들이 또 창궐할 거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뭔가 개인은 이런 그러니까 개인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정말 근데 나는 거기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 그냥 붕괴돼 버리는데 재산도 다 날라가 버리고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이런 뭐랄까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자율의 변동이라든가 뭐 그런 국제적인 관계 그다음에 뭐
미중 무역이라든가 무역 전쟁하고 있는 거에 대해 따라서 한국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에서도 될수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대비할 건가, 이런 것들도 또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가 실물화폐, 부동산, 주식 등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짜 그 내가 내내그 2008년대 서브프라임 무기지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거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파산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는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근데 여하튼 그런 거에 대해서도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어떻게 내 삶이 변하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럼 모든 경제 문제에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 같은 게 0.75%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이게 아까 돈을 빌릴 땐 괜찮죠. 싸게 이자를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그 부동산도 지금 거품이 생긴 거예요. 지금 계속 뭐 부동산 값도 오르는 이유가 많이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뭐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동산 값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대출을 안고 다 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자영업하신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빼가지고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찰만큼 찼어요. 국가부채가 어마 1,700조인가 지금 넘어가는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이 금리만 조금 올라와 버리면 정말 그 한계 상황에 봉착한 사람들은 못 견딘다는 거죠. 지금 자체도.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부동산 폭락이 올 수도 있다더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썰이 있긴 있는데 뭐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하시지만 여튼 간에 그런 거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저금리 문제가 어떤 거에 이제 무섭냐면 노후의 삶을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자산 축적 속도가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이자가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그러니까 노후 설계를 하실 때 이런 초저금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일 때 금리가 1%일 때 자산이 두 배가 되는데 70년이 걸린대요. 옛날에는요 5%할 때는 14년 걸렸었거든요. 5%할때 14년 걸렸었는데 지금 뭐 4%할 때는 14년이 아니고 18년이 걸리고 이렇게 자꾸 늘어져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낮아지면 되는데 금리가 1%일 때 지금 1%대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두 배 되는데 70년이 걸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영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위험하지만 자영업 하는 거란 말이죠. 돈을 내가 벌어놨어요. 옛날에는 한뭐 2억이나 10억이나 이렇게 젊었을 때 벌어놨으면 노후 준비가 끝났는데 지금은 그러지가 못하고 그 돈이 그뭐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게안 되니까 정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이자 같은 경우도 1%대 지금 같은 경우는 12억 원이 있어야 100만 원이 나온대요. 12억 원이 있어야 100만 원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 매달. 그래서 정말 그런 돈이 뭐 저는 뭐 턱수 없었어요. 제가 51살 때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그런 12억이 뭐야? 지금 단돈 뭐 몇백만 원도 없었어요, 주머니에. 근데 여하튼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준비한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지금 거의. 그러다 보니까 보통 노후 생활비가 보통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좀 넉넉히 하려면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니까 뭐 300만 원까지 하려 그러면 거의 30억이 넘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죠? 내가 매달 200만 원을 가져가려면 매달 200만 원을 받으려면 2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게 금융소득으로. 그 정도로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살기는 오래 사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자산 소득을 비축으로 해놔야 돼. 우리 지금 같은 세대에서는 자산 소득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 소득은 우리가 25살부터 50살까지 이렇게 벌잖아요. 대부분 은퇴 연령이 지금 한 평균으로 49세라고 얘기하니까 한 50살 뭐또더뭐 이렇게 또더 하더라도 조금 또 재취업을 하는데 그 돈이 팍 떨어져서 또 재취업을 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첫 번째 은퇴 연령이 하여튼 보통은 50세 이하예요. 그러면 25년 동안 벌어가지고 거의 이제 나머지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지금 50년을 갖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만 원씩 필요하다라고 하면 매달 25살 때부터 매달 400만 원씩 저축을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순 계산하면
400만 원씩 25년을 저축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죠? 없잖아요, 거의.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여하튼, 어떻든 간에 그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준비는 해야 돼. 어떤 형태로든지.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돼요. 국가는 책임 못 집니다, 국가는. 그래서 여러분, 뭐, 국민연금 같은 것도 들어두셔야 돼요, 그것도, 그죠? 보통, 뭐,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안 들고만 하지만은 그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세상 일이. 하여튼, 국민연금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저도 계속 47만 원씩 보니까 내더라고, 보니까 제가 내고 있는 게 벌써 한 20몇 년 내다 보니까 제가 받는 돈이 한 80만 원 나오더라고요. 제가 65세 때 받는 게. 예, 80만 원 나오는데, 여하튼, 그런 거. 그다음에 뭐 개인연금도 들어놓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근데 이제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잘 마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럼 그 돈은 뭐 이렇게 크게 생각지 않아요. 지금 그 국민연금은 크게 생각지 않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 노후 준비는 거의 이제 끝났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뭐 넉넉히 생활하려면 319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자꾸 이렇게 그돈 없이 오래 사는 거는 정말 정말 고통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견디다 못해 막 이렇게 자살률도 높고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이라는 게 없어요. 자원도 없었고 우리가 늦게 출발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다뭐6.25때다 부서지고 식민지도 또 이렇게 있었고 그 시간들이 정말 그렇게 미래 지금 선진국처럼 그런 복지를 갖다 이렇게 돈이 그동안 많이 있어서 복지를 이렇게 그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지금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특히도 저희가 낀 세대잖아요. 저희는 뭐 자녀도 부양하지만 부모님도 부양하는 그런 낀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캥거루 이렇게 그족들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하튼 뭐 파산 노인도 지금 많고요. 굉장히 심각하죠. 아까 뭐 7억은 택도 없고요. 하여튼 뭐 12억이 있어야 된대요, 지금. 그리고 또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많죠. 일자리 문제도 더욱더 심각해지고 이때는 일반 노동이 아니고 노동은 옛날에 로봇가 대체를 했는데 예? 그런 뭐그 스마트 공장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일자리도 없지만은 더군다나 이제 그 인공지능 어떤 그런 분야 이게 또 그게 막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식 노동자까지 지금 싹다 지금 뭐 대체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번역도요 굉장히 잘 되죠. 구글 번역 집어넣어서 하면 정말 잘 되고요. 그다음에 문서도 그냥 입으로 얘기하면 음성 인식으로 다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음성 인식으로. 그래서 뭐 문서 작성할 때도 저 직접 타자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요새는 한국말도 참그 그대로 다 이렇게 타다다닥 그냥 옛날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말하는 대로 말 속도대로 그냥 다 타자를 쳐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뭐 요새는 그렇게 해서 글을 쓴다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여하튼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뭐 무인공장 등장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하여튼 뭐 많은 기술들이 많은 일자리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또 이렇게 오늘 요새 11개 미국인 평균 11개 일자리를 거친대 평생이요. 근데 앞으로는 200개, 300개 이렇게 거친다는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까지 진행될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심각하게 많은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우리가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은 없고요. 평생 직업을 만들어야 돼, 앞으로는 평생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고 막 이렇게 고민해요. 근데 오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리고 그런 것들 뭐 세계화가 진행되고 뭐 이제 지금 요즘 같이 또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이 전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플랫폼 이런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지마켓 이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뭐냐 이런 이게 뭐냐면 그거죠 이렇게 어떠한 그 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 그게 플랫폼이죠 어떤 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거기에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뭔가 유튜브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식인 거죠.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인기 있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보통 뭐 100만 명, 50만 명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막 1000만 명까지 이렇게 팬덤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그것을 구축해 나가도록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 그 자체 플랫폼을 만든 그 오너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많은 그 광고비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같이 그 유튜버라든가 이렇게 거기서 일정한 그 어떤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보는데 그게 아까 빈익빈 부익부가 이제 각자 굉장히 심화되고 지금 1대 99로 막 이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 서울대 공대에서 그 이렇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1세기 말쯤 되면은 0.003%가 그냥 이렇게 좀 부유하게 살고 아주 부유하게 살고 나머지 99.99%는 프레카리아트라고 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의 소득이 뭐 그냥 어떻게 기초생활 할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0.001%가 이런 그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고 0.002%가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정말 그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유튜버 같은 사람들이죠.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애텀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제 나름대로 또그 저도 팬덤이지만 팬덤이라고 그러죠. 소비자를 갖추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지금 그 안정적인 전 세계 그런 팬덤이 많이 있는 거죠. 저도 한뭐 수십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일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시작이 된다는데 여하튼 이렇게 앞으로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그 아까 그 세계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자영업에 몰리다 보니까 또 자영업도 몰락 지금 막 그런 자리도 이렇게 포화 상태인데 그냥 전부 다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노후 준비. 예, 노후 준비 또이 자산 소득이 필요하거든요. 노후 준비는 자산 소득. 내가 자영업이나 일반 직장인은 자산 소득이 아니잖아. 노동 소득. 언젠가 노동이 중단돼요. 반드시 노동이 중단되는 나이가 오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때도 반드시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소득이. 그래서 그런 자산 소득을 구축을 해 놔야 돼. 반드시.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거를 그게 애터미다 이거죠, 애터미.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동안 뭐 이사라도 있었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나오면 어리네요, 어리네. 이렇게 보면 어린애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거죠. 그 안에서 조직 내에서는 인사부장 뭐어뭐 인사 과장 막 이렇게 했지만은 나오면 그런 조직이 없고 자기가 차라리 목수가 나아요, 목수가. 목수가 훨씬 더 이런 그 은퇴하고 나서는 훨씬 살아갈 잘살 확률이 높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회사를 나갔을 때 돈을 벌 능력이 갖춰야 돼요, 일단은. 예. 이게 뭔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평생 직업이 없다. 제2의 요새 N잡 그러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 이모작, 지금 2030 직장인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뭐 83, 88%가, 이렇게, 다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몇 가지 직업을 가져야 돼, 앞으로.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넉넉히 있다가는 정말 누가 보장도 안 해주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제일 권하는 게, 이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써야 되겠지만은, 시스템 소득이 중요하다. 자산 소득, 시스템, 여기 비사본 면에 있는 시스템 소득. 그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특별히 이제 특히 애터미 같은 회사에 어떤 그 안정적인 그런 이렇게 생필품을 유통하고 있고 어느 유통보다 가격도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고 이런 조건들 그 애터미처 회사처럼 그리고 또그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본인이 혼자 능력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일반 서민도 접근해서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반드시 그런 회사를 찾아서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지금 그 로버트 키오사키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여하튼 애터미가 거기에 딱 맞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플랫폼, 그 플랫폼이, 아이고, 저다 끝났네.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그 플랫폼이, 앞으로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가 다 뜨게 돼 있고,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갖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 지금 저희는 이제 애터미는 유통 플랫폼이잖아요. 유통 플랫폼.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유통 채널이 가장 소비자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정말 그 앞으로의 이 성장에 있어서 그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게 어느 유통 채널이 가장 소비자에게 유익하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든가 우리는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싸게는 주지만 어떻게 돼요? 그게 다 그냥 다 흡수시켜 버리잖아요. 모든 그 자영업 다 망하게 하는 거고요. 솔직히 다 여러 가지 그 소득을 다 빨아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결국은 다 이렇게 그 모든 돈이 그 플랫폼 업체에 모이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주머니에 비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소비자의 돈을 자꾸 채워주는 그런 유통 채널이 낫겠어요? 결국 어떤 게그 승자가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정말 그런 플랫폼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정말 내가 이렇게 앞으로 플랫폼에 참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아까 유튜버처럼 반드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러한 소득, 자산 소득을 가져갈 길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그래서 이제 애터미 이런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애터미에서 그러면 저기 오토 판매사라는 그 직급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냐 이런 거 지금 이제 한어 미래 신도시 20평 상가 있잖아요. 20평 상가. 이게 평당 한 5천만 원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한 12억 정도 그게 했었거든요. 옛날에 한 500만 원 정도 월세를 예상하고 이걸 샀었던 거예요. 여기 샀는데 지금 비어 있는 데도 많지만은 그 비어 있는 데는 정말 치명적이죠. 그돈그다 이렇게 대출해가지고 했는데 관리비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있는데 여하튼 그게 한 2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억 효과가 있는 거죠. 오토 판매사. 한 여기 제가 좀 있으면 제거 소득을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은행에 20억을 넣어놔야 이런 그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25년 이상 근무해야 이것도 공무원 연금액도 자기가 돈을 넣어야 돼요. 자기가 돈을 넣은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돼야 뭔가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애터미는 어떤 거냐? 이게 보시면 제가 첫 판매사를 이제 다 달성한 게 2011년도 해가지고 제가 부업으로 4개월 만에 제가 판매사가 됐어요. 첫 판매사. 이때는 오토 판매사가 아니죠. 그런데 오토 판매사가 언제 됐냐면 사업 시작 12개월 후 완벽한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한 번도 그전에도 오토 판매사가 있지만 한번 빠진 거다 빼버렸어요. 무조건 오토로 내가 간 거부터 출발해서 딱한게 보니까 2011년도 12월부터 제가 완전한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소득을 보니까 2012년도 이렇게 340만 원이 됐죠. 이때부터 이거는 뭐이 여기까지만 가도 되지만 이 애터미 오토 판매사 가치는 뭐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기하급수로 성장한다는 거야. 기하급수로.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물론 이걸로만 이제 단순 비교, 단순하게 2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 20억 이상 저축해 놓은 그런 제가 소득이 지속되잖아요. 그죠? 또 보면 이렇게 더블로 올라가죠. 연 단위로. 그죠? 이렇게 연 단위로 지금 해마다 2014년도 이렇게 또 올라갔고요. 2017년도는 2,500으로 올라갔고요. 2019년도는 2,700. 2020년도 6월 달에 3,200. 2020년 12월 달에 작년 코로나 한창 진행될 때 3,200이 넘었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가능한 게 오토 판매사예요. 오토 판매사.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게 무한 확장이 할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게 오토 판매사고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소득이 3억 2천이었고요. 2020년도 코로나 때는 3억 5천으로 늘었잖아요. 오히려 그죠? 소득이 오히려 늘었어요. 이렇게. 이거 저는 실사례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뭐 카니발도 갖고 다녔던 사람이 이러한 정말 꿈에 꿈꾸던 어떤 벤츠 S클래스도 갖고 다니고 이런 집에서 살던 사람이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송파에 40평대 아파트 지금은 이게 뭐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억 좀 21억까지 지금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부동산에서 전화 갖고 뭐 얼마냐 물어봤더니 21억 한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빌리핀 부익부가 아니라 재산을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제 소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도 즐기고 있게, 이렇게. 예. 정말 꿈 같은 생활을 제가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제가 뭐, 아까 그 얘기한, 오토 판매사가, 이러한, 아까 노후 준비라든가, 우리 제 인생 이모작의 어떤 그 준비할 때 가장 그런 단순한 그런 준비도 되지만, 이렇게 확장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오늘 오신 분들 뭐 정말 이게 지금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포기하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끝까지 해서 이렇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상현 총장님께서 현실 점검과 오토 판매사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번 이제 2강입니다. 오토 판매사를 달성을 하기 위한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노재영 스타마스터님께서 오토 판매사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또 강의를 준비하셨습니다. 노재영 스타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노재영입니다.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옵니다. 오토 판매사의 어떤 가치는 이제 들으셨고요. 실질적으로 그럼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그럼 아들 주제가 이건데요. 제 소개 말씀드리면, 저도 배터리 사업하기 전에는 원래 은행을 다녔, 처음 보신 분이 많을 것 같고 제가 소개할게요. 은행을 주로 다녔고요. 애터미 하기 전에는 이제 은행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방금 전에 그 오토 판매사의 가치를 알려주신 한상현 총장님이 제 스폰서님입니다. 저한테 이 정보를 주셨고, 처음에는 뭐할 이유는 없었고, 근데 아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 배고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건 알아봐야겠다. 정보가 정확히 왔을 때 알아보고, 저 같은 경우도 진행한 게, 저는 한 6개월 만에 완전한 오토 판매사가 된것 같아요. 그된 경험을 비평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헤매야만 또 오토 판매사가 갈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좀 할게요. 잘 보여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때? 사진이 괜찮습니까? 네, 아주 멋집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사실 7개 직급이 있어요. 저희 애터미에. 근데 회장님은 그랬어요. 처음에 왔을 때 완벽한 오토 판매사가 되면 약 90%는 성공을 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데 거의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업의 특징이 어떤 배가의 원리와 복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까지만이, 그건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얼마만큼 집중하냐에 따라 그 속도가 나는데, 제 경험을 맡아서 어떻게 속도가 났고 했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은 한90% 정도 했는데, 제가 봐서는 90%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 갈 때까지 어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걸 가겠다는 게 보여요. 임페리얼까지 갔을 때 보이는데, 이제 그 시간 차인데,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오토 판매사 넘기가 제일 허들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려가는 허들로 보시면 돼요. 어떤 노력을 하는 여러분의 그 강도가.
아까 실질적인 완벽한 오토 판매사는 뭐냐면은요, 1일부터 15일에만 오토 판매사만 되는 게 아니고 16에서 말로 즉 좌우에 약 250만 포인트가 형성이 돼야 이제 판매사라 그랬는데, 제가 하면서 했던 거야. 대면에서 완벽한 오페서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두 번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1일부터 15일도 250만 포인트, 16에서 말도 250만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완벽한 오토 판매사인데,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결국은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이 오토 판매사가 됐을 때 보면 대부분이 나를 기점으로 좌측과 우측에 애터미 물건을 쓰는 소비자들이 이제 모여지는 건데, 처음에는 여러분들 할 때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전한 사람이 자꾸 사업자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안 난다는 생각도 들고, 왜 물건도 안 쓰니까 처음에.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거기는 소비자도 있고 또 요즘과 같이 이제 투자업으로 보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저와 같이 또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섞여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섞였을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들이 또 물건을 제대로 쓰고 또 사업을 또 제대로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확장이 될 건가. 결국은 이게 완성이 되면은 오토 판매사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 그림을 많이 기억을 해서, 제가 이 그림을 나중에 가서 또 이렇게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요. 본인이 부업이든 사업이든 본인이 사업을 한다 치고,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A과 또 세븐과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자기가 100% 제품을 애용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30만 포인트를 하면 완벽한 애용자가 되고, 고름마다죠. 내가 이거 여러분이 오토 소비사라 가기에, 오토 판매사라 가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완벽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요정 그림에서 중간에 단순 소비자, 뭐 오토 소비자 있죠? 이 부분들은 중간에 걸린 똥물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관리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홍콩의 8단계라든가 또는 A코어 7코어에서 제품 전달하고 소비자 만든다는 게, 결국 이 작은 동그라미들이 그런 소비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와 같이 부업이든 전업이든 이걸 내가 이 사업의 가치를 알고 동참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큰 동그라미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든 시간을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해서 결국 이걸 빨리 만드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구조를 만든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동이 뭐냐? 그게 다 이거예요. 그토록 얘기했던 성공의 8단계. 결국은 이거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 조직이 구축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여러분이 이해할 내용이 아니고 이걸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목조목 하나하나 제가 들어가서 또 계속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우리가 이 성공 8단계를 듣고 또 A코어 7코어를 듣고 뭐 133을 해라는 걸 듣고, 근데 그걸 왜 하는데 결국은? 결국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되고 결국은 복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직구까지 이제 90%가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제 경험과 발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한번 이 사업을 통해서 오토 판매사가 목표는 아닐 거예요. 그죠? 오토 판매사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큰 꿈을 위해서 오토 판매사가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건가. 쉽게 얘기해서 저는 처음부터 5천만 원 벌려고 이 사업을 했어요. 금액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뭐 난관이 왔든 어려움이 왔든 아무도 되지가 않았죠. 내가 5천만 원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일이 왔다 그래, 좀 힘든 일이 왔다 그러면은 뭐 제가 좀 주춤을 하거나 뭐 딴 거를 또 봤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5천만 원 벌려고 했던 일도 찾아보면은 이 일백이 없더라고요, 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타협 대상이 안 돼요. 내가 어떤 거를 돌아봐도 뭐 천천히 하건 뭐 늦게 할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해야 된다. 그것도 기간을 정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오토판매사는 여러분들이 이따 뒷부분을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준비 과정만 다 돼 있다 그러면은 빠른 사람은 3개월, 보통은 6개월, 1년 만에는 오토판매사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요. 그래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시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 결국은 내가 뭔가를 결단을 해야 돼. 이게 이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왜? 이 결단을 안 하면 중간에 보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주도적이 돼야 돼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안 돼 있으면은 아까 중간에 여러분과 같이 사업회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복제 시스템에서 같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판매사가 됐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오토 판매사 돼서 유지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에 대한 결단은 만약에 전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아침에 저는 출근하기를 권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못 만나지만 그래도 소그룹 단위로 여러분들이 출근을 어떤 지정된 장소를 통해서 일을 하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쭉 있는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누가 해라 해라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다 돼 있어요. 주변 정리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일단은 어디에 먼저 치중할 거예요. 그럼 주변을 또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가 지불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쭉 시간을 내가 어차피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럼 다른 시간들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가기 위해서 필요치 않는 시간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온갖 주말이든 무슨 행사 그런 거 다 못 갔고요. 애터미 사업해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까지 줄였던 것 같아요. 하루에 뭐 4-5시간씩 자면서 가장 많은 오토판매사 될 때까지예요. 가장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토판매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뭐를 결단하냐. 결국 세븐프와 엠프하죠. 여러분들 이걸 하겠다. 그냥 이론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도 읽으시고 동영상 보고 미팅 참석은 이제 이따 설명도 드릴 거예요. 오프라인이나 줌 미팅 참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100% 제품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게 이 순서대로 하시는 게 오토 판매사가 완성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빨리 완성되더라 이거. 명단을 작성을 해서 이 명단 작성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계속 들었죠. 이 사람은 할 거다, 안 할 거다, 쓸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근데 이 작성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 어떤 행위를 취하시면 안 돼요.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명단 작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하고. 그 스폰서님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을 소개한 스폰서가 아니고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스폰서고. 이따도 얘기했지만 줌 미팅, 지금 현재로는 줌 미팅이에요. 줌 미팅을 하고 있는 그분은 직급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분하고 계속 상담을 통해서 이 명단을 가지고 상담을 미리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전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을 전혀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전화하는 법까지도 상담을 받아 전화하는 방법까지도 배워라. 그분한테 어떻게 전화를 할 건가.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놔둬요. 스폰서도 놔둬버리고 그냥 알아서 전화해서 그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명단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됐어요. 그럼 이제 스스로 전화하시면 돼.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약속을 잡으면서 만나는 그런 전화일 거예요. 처음에 이거 알리는 전화보다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했다고 해서 그분이 약속이 안 잡히고 간드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분 상황도 바뀌어서 약속이 잡히고요. 여기 이제 폼이라는 것도 요 휴무라고 적은 거는 뭐냐면은 그분의 상황을 알고 그분이 언제 쉬는지 언제 시간이 나는지 그러면서 약속을 잡아 나가야 된다. 그냥 무작정 여러분이 전화를 그러니까 전화를 하실 때도
미리 전화해서 내가 그분하고 어떤 얘기를 할 건가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시면 아마 이렇게 다 되겠죠.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을 통해서 결국은 뭐를 해야 되냐. 만나야죠. 가서 만나는데 우리가 이걸 만나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에서 얘기한 것은 133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건 왜 만나냐. 물론 제품을 쓰기 위해서도 만나지만 제가 봐서는 이 네트워크 사업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계속 만나는 과정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품도 쓰고 또 내가 어떤 계속 보여줬던 어떤 성실성 때문에 또 나와 따라 나서기도 해요. 또 그분이 상황이 바뀌어서 또 이걸 알아보러 오기도 하고요. 근데 가다가 안 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계속 갔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왕이면은 이제 여러분이 애터미를 한다는 걸 알렸다 그러면은 제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만나라 이거죠. 판다는 생각보다는 그분한테 좋은 제품 진짜 내가 쓰게 한다. 그러면서 또 그동안 못 봤던 것들 계속 만나면서 또 관계도 회복하고요. 그런데 갈 때 만나러 갈 때 여러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왜냐? 수많은 사람이 애터미를 또 했다가 간 사람도 있고요. 또 대충 했다가 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들고 갔을 때 그들하고의 모습이 똑같아 보이면은 별로 그분들이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된 모습, 또 어떤 확신에 찬 모습. 확신은 무슨 확신이냐? 저 같은 경우 당장 돈을 번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잘 살 수 있다. 어떤 그런 희망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제 눈빛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를 만났던 사람.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관심을 갑니다. 그런 과정을 쫓아서 결국 만남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는 여러분이 애터미의 제품을 설명하고 아니 사업을 설명하고 이게 아니에요. 만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의 관계만 잘 만들어 놓고 초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제대로 결국 만남의 궁극적인 목적. 제품도 쓰게 하지만 물론 소비자도 만들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오토판매사가 좀 빠른 시간에 가고 완벽한 오토판매사가 가서 여러분과 같이 사업을 하는 동참하는 사업자가 나와야 돼요.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초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를 해서 결국은 사업 설명을 들려줘야 돼요. 핵심입니다. 이 사업에 여러분들이 오토판매사 저 같은 경우 오토판매사를 빨리 갔었던 이유는 바로 두 달 만에 저는 나랑 같이 해보겠다는 세 사람이 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나왔던 거죠. 결국은 사업 설명을 들려주든 오게 하든 가서 들려주든 그러면서 여러분들 초대 기법에서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명단을 여러분 스폰서님이 아마 사업 설명을 하게 됐던데 이제 호일러를 쓰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뭐를 배워야 되냐. 즉 사업 설명하는 기법을 거기서 현장에서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또 아까 해가 자는 사람들을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업 설명은 요즘 뭐 이제 아자머리도 비전을 분명히 애터미 사업의 그 비전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콘텐츠로 활용해도 되고 요즘 같은 경우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 보기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해요. 사업 설명을 보여주고 나서 주로 사업 설명은 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집중동 장소에서 여러분 사업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그 상황에 맞게 요즘은 뭐 이제 소비자로서의 어떤 사업 설명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 스폰서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사람 그 명단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해야겠다. 제품 설명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뜬금없이 만나는 게 아니고. 그 경험들이 있는 스폰서들이 운영하는 미팅에 들어가세요. 줌 미팅에 들어가세요. 거기 가서 그거를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제품을 쓰게 했던 아니면 사업 설명을 들었던 우리가 있죠? 48시간 이내 또 만나라. 후속 조치입니다. 결국 그전을 계속 애터미 정보가 더 들어가야 되고요. 계속 만나는 과정에 소비자였다 그러면 또 소비자도 또 소개도 받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후속 조치는 제일 잘하는 방법, 특별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냐. 만나고 가서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만나는.
근데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가다 모습으로 만나셨으면 아마 그분이 나중에 동참할 확률은 많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는 제일 강점이 뭐라고요? 제일 잘하는 게 계속 만나라. 이왕이면 이제 제품도 가져가서 만나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하면서 계속 또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스폰서하고 어떤 왜 상담을 받냐?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스폰서님이에요. 경험 있는 스폰서님.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서 상담을 할 거냐? 오프라인은 여러분들이 어떤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사랑방들이 있을 겁니다. 스폰서님들이 있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많이 모일 수는 없으니까, 팀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줌 미팅을 하시면서 이걸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토판 매사가 빨리 되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은 게 가장 빨라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미 어떤 그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내 우회 스폰서 스폰서님들이 그걸 안 해요. 그러면 그걸 하는 우회 스폰서 미팅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시스템 안에서 복제를 하면은 결국은 아까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에서 나와 같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본인이 완벽히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7코어 아니면 8코어를 실행하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내 본인이 되고 그와 같이 나와 같은 세 사람이 형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완벽한 오토판 매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직도 시간이 좀 더 있죠? 제 노하우를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업으로 이걸 들어오면서 그때는 이런 구체적인 것도 없었어요. 구체적인 시스템은 없었는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걸 했던 것 같아요. 133 이상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오토포맨에서 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자 요거예요. 1년 안에 여기에는 3개월 안에 될 수도 있고요. 6개월 안에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최소한 1년 안에는 내가 반드시 오토판매사가 되겠다. 빠르면 3개월. 그건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는데 기양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공부도 좀 하시고 회사의 제품, 마케팅, 어떤 이게 비전이 있는 건지 초대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또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는 건지 그거를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미팅 속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험과 가치. 그 다음에 이게 됐다 그러면 이제 실천을 해야죠. 그러면 계속 만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과 사람 간에 결국 우리는 관계의 사대. 인간관계에서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갈 건가. 또 어떻게 유지를 해갈 건가. 그 과정에 또 제품도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시고 그러면서 사업 설명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를 위한 사업 설명. 쉽게 해서 한번 수당 한번 받아봐라, 보자.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줄 줄 아셔야 되고. 이 과정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보도 관리. 그냥 막 해버리면은 나중에 계보도가 너무 복잡스러우면은 여러분의 효율성이 안 나요. 이것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회원을 달면서 반드시 스폰서님들하고 이 관리하는 계보도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지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소비자 후속 관리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정에 여러분 스폰서와 시스템을 통해서 또 사업자를 어떻게 빨리 찾아낼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전입니다. 저절로 제가 봐서는 오토판매사가 된 사람이 없고요. 판매사 도전 과정을 거쳐서 오토판매사가 돼요. 판매사 도전은 뭐냐. 결국은 좌측과 우측에 250만 포인트라는 어떤 매출을 일으키면서 또 나 같은 소비자도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빨리 만들어내고 사업자를 어떻게 또 만나요. 이 도전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소비자를 빨리 만들고 싶다. 그럼 내가 제품을 좀 많이 가지고 움직이기 싶다. 그럼 내가 제품을 좀 여유롭게 가지고 가면서 또 도전하는 과정에서 또 할 수도 있어요.
내 여건상.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바닥을 하면서 판매사 도전을 하면서 제가 돈을 받은 걸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제품 가치를 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에 갖고 다니면서 소비자를 만들었고. 자, 그러면은 판매사 도전으로 해서 저절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또 도전과 유지라 그래요. 그걸 몇 번에 걸쳐서 하다 보면은 이제 오토 판매사. 자, 이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하냐면은 스폰서님, 여러분들 스폰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는 스폰서는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을 회원가입시킨 스폰서가 아니고, 시스템에 안 들어와 있는 스폰서가 아니고, 다 같이 시스템에 정확히, 그 외 스폰서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스폰서와, 그리고 줌 미팅을 하고 있는 스폰서와, 또 오프라인 상에서 라인 미팅을 같이 하고 있는 스폰서하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요 그림이 완성돼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아마 오토 판매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죠? 김남일 사장님? 네,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남겨두시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사업자라 그러면은 본인 포함, 여러분 산하에 있는 주력 사업자들이 과연 보름에 30만 포인트를 계속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그림이 되면은 무조건 오토 판매사입니다. 368이면은 여기 보시면은 3개씩 하면은 얼마예요? 아마 180이라는 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을 더 확장을 더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봐서는 제품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60만 포인트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봐요. 전에 제품이 없을 때 30만 포인트 처음에 됐을 때는 이런데 여러분이 시간이 좀 돼서 사업 여러분 주사업자들도 시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각자가 60만 포인트를 해버리면은 그게 180만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완벽한 오토 판매세가 될 겁니다. 60만 포인트는 마음만 먹으면 다 돼요. 본인이 100% 애용을 하고 요 중간에 있는 작은 동글뱅이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소비자예요. 그들을 관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여러분 조직도 속에 들어와 있는 동글뱅이뿐만 아니라 회원이 안 돼 있는 그 소비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다 보면. 굳이 회원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소비자 관리 하시는데 거기는 여기 회원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도 약 10명에서 20명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아마 30만 포인트 보름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30만 포인트 이렇게 하시고 그럼 완벽한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안정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성공의 8단계, 그 다음에 A과 또 7과, 이거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걸 만들 건가. 그래서, 이 시간에 다 들으신 분들, 꼭, 도전하셔서, 꼭 오토팜에서 성취하기를. 그것도, 저처럼, 이왕이면 빨리. 빨리 하는 게 좋겠죠? 빨리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1년 너무 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한번 이거 해서 내가 승부수를 띄워서 내가 한번 여기서, 인생 후반 대역전 시키면서, 진짜 잘 살아보겠다. 그러면은, 6개월 만에는 저는 이렇게 쭉자사자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6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몰입을 하셔서 꼭 성취하길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노재용 본부장님께서 오토 판매사 달성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셨다고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 휴식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후에는요, 3분 스피치 두 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청정 지역으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동해의 강원도 고성인데요. 이곳에서도 엄선한 포인트 지점, 바로 수심 605m에서 끌어올린 물이 애터미의 해양 심층수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이니까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깨끗하고 유리물이나 세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해양 오염사고나 바닷물 오염에 대한 걱정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해수면에서 수심 200m까지를 표충수라고 하고 표충수와 해양 심층수 사이는 뚜렷한 미터 차이가 있어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걱정 없이 드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요. 일반 샘물 대비 애터미의 해양 심층수는 풍부한 미네랄을 8배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인체에 꼭 필요한 무기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표충수 밑에 있는 해양 심층수는 두꺼운 띠를 이루면서 2000년을 주기로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순환을 하는데 이때 2도의 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요. 풍부한 영양분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최적의 미네랄 밸런스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3대 1대 1의 비율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태아의 양수 구성비와도 동일하대요. 그런데 우리의 애터미 해양 식중수는 이 최적의 미네랄 밸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에게 정말 좋은 제대로 된 균형 있는 밸런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호기심 많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태양 심층수 깊이 있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노입니다. 국내 해양 심층수를 만드는 회사들은 물을 취수하는 과정 그 깊이가 510m에서 1500m 사이로 다양한데요. 애터미의 해양 심층수는 지형과 지질이 안정된 수심 605m에서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청정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믿음이 가는 건 이음매 없는 단위간을 사용해서 취수를 한다는 건데요. 아무리 신선해도 중간에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소용이 없겠죠. 애터미는 국내 유일의 이음매 없는 HDPE관을 이용해서 수심 605m에서 취수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더 신선하게 우리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애터미가 정말 해양 심층수를 만드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애터미 해양 심층수는 이번에 새로운 용기로 리뉴얼을 했어요. 한 손에 잡기 쉽게 그립감을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자, 500ml짜리 20개를 한 세트로 12,8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3,000pb 포인트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더 큰 용량을 원한다 하시면 1.2L짜리 9개를 한 세트로 11,800원에 가져가시는데요. 역시나 2,500pb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정말 가성비 좋게 포인트까지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회사가 좋다고 얘기하지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을 그러니까 잘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제가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좋은 물을 마시는 겁니다. 말은 안 물은 생명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물 그만큼 건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요즘처럼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정말 깊게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터미가요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만들어낸 게 바로 애터미의 해양 심층수입니다. 표충수와 섞이지 않는 깨끗한 물, 풍부한 미네랄 함유, 또 철저한 위생관리와 가성비까지 좋은 애터미의 해양 심층수. 저도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물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작하시죠. 네. 잘 휴식을 조금 어떻게든 허리 좀 펴셨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토 판매사 강의를 들으시고 또 어떤 느낌으로 또 도전을 하실지 또 지금 현재 이제 오토 판매사가 또 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 두 분을 모시고 열정 스피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피치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강동탑센터 소속입니다. 이영래 세일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애터미를 만나 삶의 가치를 알고 꿈을 현실화시키려 나가는 세일즈 마스터 이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김민선 본부장님 산하 문사영 국장님, 이현성 국장님, 이순희 팀장님, 또 오금성 송미 팀장님의 협력을 통해 애터미 사업을 신나고 즐겁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통신 다단계 대표로 진행할 때 저는 제가 하는 것만이 제일인 듯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시기에 어떤 노신사분이 애터미 칫솔이 싸고 좋다고 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오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또 5년 만에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미 많은 돈을 잃고 다단계가 싫어서 지금 저와 함께 애터미 사업 파트너이신 정남호 사장님 회사에서 8년간 근무 중에 있었던 터라 드리려 하지도 않았어요. 고지가 아직 무지함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듯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다시는 다단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송미 팀장님을 만나 애터미 사업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뭐 성실히 사는 모습과 정직한 모습을 봐온 터라 그분이 나쁜 다단계에 발을 디딜까 염려 덕에 문사영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10년 전에 다단계 경험 탓에 다행히 비교 분석이 빨랐고 한번 해보겠다고라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애터미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회사 내에서 신뢰를 쌓아 나가며 본업같이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250명이라는 분들 소비자들과 함께 착한 가격과 좋은 상품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단계라는 불신으로 애용자들이 많지 않았지만 제품을 사용하고 느끼면서 입소문으로 인해 지금은 다양하게 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이 부업이긴 하지만 어떠한 조건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회사 생활 내에서도 오히려 탄탄한 오토 소비자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토 소비자들 속에서 저와 같은 사업자를 양성해서 하루빨리 애터미 본업으로 가는 게제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저희 목표는 2021년 9월에 팀장을 가고 본업이었던 회사를 퇴사해서 2022년 국장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천재는 유전이 아니라 노력이라 했습니다. 애터미 시스템 속에서 배우고 익혀서 자기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과 환경적인 요인의 결합으로 리더로서의 당당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운명은 자기 스스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 존재하며 나는 삶의 법칙을 잊지 않고 성공한 분들과 교류하면서 또 다른 성공한 분들을 위하여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아자, 아자, 애터미, 화이팅! 네, 우리 이영래 사장님. 정말 이 애터미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네,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멋진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스피치할 분을 모시겠습니다. 군포 사랑탑 소속입니다. 황규복 사장님이신데요. 이제 바로 세일즈 마스터에 이제 도전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우리 황규복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황규복 사장님, 마이크를 열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열렸는데요. 아, 그런데 소리가 왜안 들리죠? 소리 안 들려. 황기복 사장님 소리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황규복 사장님? 좀, 어디 환경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황규복 사장님, 네, 마이크 연결이 원활하게 조금, 네,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아쉽네요. 네. 지금 조금 연결이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3강 그러면 우리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오토 판매사의 자세. 우리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오늘 오토 판매사의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우리 네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변인성입니다. 아, 예, 강의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아, 휴식 시간이 되니까 그냥 몇십 명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네요. 다음부터는 휴식 시간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애터미 사업 하기 이전에 분당 정자동 정자역 3번 출구에서 조개구이집 체인점 12개를 운영하는 과정에 저도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애터미 만나서 지금은 행복하고 즐겁고 시간의 자유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이렇게 봤는데 오늘 제 내용이 이 영상 속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탑센터에
최고의 강의죠. 이 강의, 모든 강의가, 또 모든 사업자들의 자세가, 그, 태도에 있어야 된다. 근데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그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에 충실을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오늘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이 전부 실천하는, 실천해야 될 이런 강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판매사 도전을 하기 위해서 또 참석하신 분, 또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참석을 많이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팀워크로 이뤄내는 사업이에요. 판매사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그룹이 있어야 되고, 그 소비자 그룹을 처음에 구축해 나가는 게 판매사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그 짧은 15일 동안 많은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는 게 판매사 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해서 판매사 도전을 하고, 또 오토 판매사가 가기 위해서 또 유지, 여러분들 지금 유지를 해 나가면서, 또 유지를 해 나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앞서 그 노재웅 본부장님이 강의했듯이, 세븐코아 일곱 명의 뭐라 그럴까, 팀원이죠. 사업자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오토 판매사를 인정받기 위해서, 또 오토 판매사 핀을 받기 위해서, 12번 정도, 1년에 12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 과정에서, 나의 세븐코아, 7명의 사업자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사 도전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7명의 소비자가 사업자로 전환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 과정을 거쳐가면,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 그 6명이죠. 좌측 3명, 우측 3명의 나의 세븐코아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처럼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 자세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자세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탑센터의 전체적인 미팅이 최고 큰 미팅인데, 안 들어오신 분들이 무진장 많죠. 지금 제가 예상할 때는 한 7, 8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과연 그분들은 오토 판매사가 되어 있는지, 또 니들로서 태도가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토 판매사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토 판매사를 갈 때, 저는 아까 노재웅 총장이나, 본부장님이나 우리 한상 총장님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6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는데, 저는 3년 뒤 오토 판매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3년 뒤 오토 판매사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시스템에 빠지거나 센터 운영에, 또 센터 출근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사업을 할 줄 몰랐어. 이런 얘기들 하죠. 저 사업 무진장히 잘합니다.
근데 제가 성공했던 그 비결은 뭐냐 그러면 저 한 번도 센터 출근 안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 혼자 센터에 있습니다. 어제도 혼자 센터에 있었고요. 제가 분당에 서울에 있는 한은 센터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조성진 팀장님 그 핀을 풀어주세요. 조 팀장님 얼굴만 나와요. 그리고 세미나에 또 모든 시스템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는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같은 미팅에 제 핵심 멤버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세미나에 빠지지 않게끔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진장이 빠른 속도로 가죠. 오토 판매사가 된 이후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죠. 제가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내가 기본적으로 기본에 내가 충실을 하다 보니 제 파트너도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죠. 왜? 스폰서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죠. 내가 흐트러지는 순간 내 파트너가 나한테 어떤 일을 해요? 지적질을 하게 되겠죠. 니도 못하면서 무슨 내보고 하라 그래? 그러면 말은 듣는 척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죠. 근데 저는 아직도 제 파트너들이 저한테 못해. 왜 안 해? 너가 왜 안 해? 네가 하지도 않으면서 내보고 하라 그래? 그리고 같이 싸울 일이 없죠. 왜? 한 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안주하기 시작을 해요. 안주하기 시작하니까 200만 원만 벌면 안 해. 안 하니까 내 밑에 다운에 있는 나의 좌측 3명, 우측 3명이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파트너들이 어떻게 돼요? 어렵고 힘들고. 저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었으면 내가 오토 판매사가 내 다운에 있는 좌측에 우측에 한 사람씩 먼저 판매사가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저는 후원을 해야 된다고 해요. 반드시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12번의 판매사를 유지를 했는데 누구 때문에 했어요? 나도 하지만 내 파트너들의 힘에 의해서 제가 오토 판매사 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PV 후원과 필더 후원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그 마음을 줘야 파트너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 내가 소비자를 구축하고 그 소비자를 통해서 내가 포인트를 만들고 그 포인트를 하위에 있는 다운으로 포인트가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팀원 전체가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놀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토 판매사인 내가 정확하게 시스템에 100%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복제하면서 그 속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팀을 만들어야 되는 팀을. 팀원이 함께 갈 수 있게끔, 함께 목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예, 리더라고 봅니다. 내 파트너가 성공하지 않는데 내가 4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200만 원 벌려고 애터미 사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5천만 원이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5천만 원이 내가 들어오고 내 파트너가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때까지는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봐요. 그 파트너들과 함께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연금성으로 5천만 원을 받아서 많은 베푸는 삶을 살고 또 나로 인해서 내 파트너들이 성공해서 잘 살고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오토팜 회사들이 아닌가. 나만 성공하면 될까요? 나만 200만 원 벌으면 돼요? 200만 원으로 그냥 입에 풀칠만 하잖아요. 박한길 회장님이 사람 구실을 하면 3천만 원은 수익이 돼야 사람 구실 안 돼요. 제가 지금 3천만 원 벌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3천만 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5천만 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베풀는 삶을 마음껏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모든 사장님이 아니지. 딱 개 중에 몇 명이 판매사만 뚫고 나가면 하는 척만 해요. 하는 척만.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됐을 때는 내가 내 파트너들 세븐코아 안에 있는 이 파트너들 세븐코아를 만들어주는 데에 후원과 PV 후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속도는 무진장히 빠르게 돼 있어요. 오토팜 회사 이상 가면서 속도가 안 난다는 것은 나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를 먼저 돌이켜봐야 되는데 꼭 남을 먼저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를 고민하고 비비로 하고 이런 걸 하니까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르게 풀어나가면 금방 풀려나가요. 나는 나로 인해서 내 파트너가 떠나지 않게끔 만들겠다. 절대로 떠나지 않게끔 만들겠다. 우리는 다 성인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나와 관계없이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내 가족들이 전부 다 어려운 걸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사회. 앞으로 그 변화가 엄청난 속도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것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 팀원이 함께 해야 되려면 내가 나의 자세가 한 발 좀 물러설 수 있는. 저는 파트너가 기분 나빠 갖고 저한테 얘기 안 하면 딱 한마디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좀 겪어봐라. 그리고 겪고 나서 왔을 때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포옹할 수 있는 나의 자세, 마음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봐요. 기분 나쁘다고 오면은 그냥 발로 딱 차버리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 누가 손해예요, 결국은? 떠나는 사람이 손해예요, 남아있는 내가 손해예요? 왜 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되면 평생 나의 제품을 써야 할 사람이 떠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걸 내 발로 그걸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세에 있다는 거죠. 매일 그 우리 시스템에 보면 일정표에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가 다 이렇게 있는데 시간에 다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짜 있어요. 근데 나는 들어오지 않고 파트너들은 들어가서 들어라. 지금 이 속에도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복제가 되고 또 복제가 되고 복제는 여러분들 모르게 안 좋은 것만 최고의 속도로 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안 하고 파트너가 안 하는 것만 눈에 보이고 그래서 시스템에서 사업자를 만들고 시스템에서 뭐야? 팀을 만들고 그 팀이 같은 생각을 딱 했을 때 오토팜에서도 무진장이 빨리 갈 수 있고요. 오토 팀장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요. 제가 본부장 도전하고 그 다음에 니더스가 6개월 만에 갔고요. 그 다음에 로얄 클럽에 6개월 만에 갔고요. 로얄 마스터까지 6개월 만에 계속 6개월 단위로 성장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팀이 완벽하게 구성이 됐고 생각이 같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죠. 거기에 뭐야?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동기부여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됐나요? 지금 돈 안 버나요? 제가 로얄 마스터에서 월 3천만 원씩 통장에 꽂으면 내 파트너들은 반드시 뭐야? 2천만 원, 1천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다 있다. 파트너가 돈을 벌어 가는데 반드시 내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업이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매사 도전을 하고 내가 판매사 유지를 하고 그 돈이 흘러가는데 밑에 하위에 들어오는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그 돈이 가연 애터미 보상 플랜에서 내가 얼마나 가져오는지 그 계산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잡고 목표를 세우고 파트너들하고 일을 진행했을 때 가연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이거 계산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만 생각하죠.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만. 파트너의 주머니에 돈 들어가고 소비자 주머니에 돈 돌아가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지, 이기주의. 나만. 이 사업은 분명히 여러분들 함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나 함께 해야 된다.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더라도 함께 해나가지 않으면 뭐야? 성장 안 해요.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강의 잘하고 멋들어지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룹 안에서 딱 벗어나잖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 게 왕창 한 번에 죽어버리면 속이나 시원하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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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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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무너져요.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다 어느 날 반드시 무너져요. 내가 빛이 나는 거, 내가 강의를 잘하고 내가 빛이 나는 것도 시스템 안에서 함께 하면서 내 자리가 빛이 나고 하는 거지. 시스템에서 벗어나갖고 내 혼자 해서 내가 독주를 한다? 빛이 나지 않죠.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자리가 있는 거고 그 자리 속에 내가 빛이 나는 거예요. 특히 똑똑한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특히 내보다 잘났고 내보다 많이 배웠고 내, 어?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좋은 회사 플랜 여기서 만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내가 독주를 해서 내가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왜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 빛이 더 날까요? 묵묵히 기본에 충실해갖고 그 모습이 계속 파트너들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빛이 난다고 봐요. 그래서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토판 매사가 넘어가는 것은 첫걸음이에요. 그 첫걸음을 가면서 에? 다 온 것처럼 무진장이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파트너들이 내 자리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끝까지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끝까지 함께 안 하고 싶은 거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면서 좀 겸손해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본인들이 다 이룬 것처럼 본인들이 다 이룬 것처럼 다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는 거죠. 항상 스폰서 파트너 나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성공할 때까지 그 성공했을 때는 더 감사. 왜? 내 삶이 풍요로워졌는데 누구 때문에? 애터미 회사 때문에 그럴까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상품 제공해줬고 좋은 플랜 제공해준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폰서 파트너, 소비자. 소중하지 않나요?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판매사가 첫걸음인데 그 판매사에서 안주하는 사람들 정말 여러 명 봤습니다. 아예 도망가버려 그냥 도망. 그리고 시스템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년 쉬었다가 다시 하는 사람. 지금 밖에 많아요. 도저히 니랑 사업 못하겠다. 내가 아이템이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정리하겠다. 무진장이 많습니다. 밖에. 제가 애템이 우리 탑 그룹에서는 거의 없어요. 근데 딴 그룹에서는요. 그런 일이 비리비리합니다. 비리비리. 그럼 나의 자세.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성실해야 되고. 처음 보여준 게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변함없이 이날 이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고 항상 나를 먼저 돌이켜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사 유지 과정인데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좀 만족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탑그룹 전체 시스템에 무진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총장님들이 늦게까지 그 상의하고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정말 총장님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참여를 안 해. 지금 이 속에서도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영상 닫아놓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모든 것이 다 태도예요, 태도. 할 말 있나요, 저한테? 우리 총장님들한테 여러분들이 할 말 있나요? 제가 봤을 때 할 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오토 판매사 교육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파트너 다 이 속에 나로 인해서 내 파트너들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냐가 이 사업의 관건이에요.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룹들은요, 다 죽음의 길로 간다고 보시면 돼. 응? 그러면, 오프라인만 하던 그 교육이 온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무진장히 바빠요. 하루라도 시스템이 없는 날이 없어.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인도네시아, 태국 미팅하면요, 시간 차이가 2시간 나기 때문에 한국 시간 10시면 거기가 8시예요. 끝나면 거의 12시 반, 1시예요, 1시. 말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그 자리에 비디오 켜고 그 끝날 그 시간까지 다시 팀장들, 그 다음에 센터장님들 애프터 미팅까지 하고 나면 12시 반, 1시예요. 저 좋아할까요? 나 싫어할까요? 저 무진장히 좋아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보다가 해외에 있는 말을 주고받을 수 없는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주고받지 못해도 뭐예요? 마음은 주고받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시스템 다 잘 안착하고 있고 그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십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들 줌 미팅이라든가 앞으로 센터 미팅하고 할 때 여러분들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내가 과연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파트너가 오토판매사 될 때까지 필드 후원과 PV 후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자가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께서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된다. 네, 오토 판매사의 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토 판매사 교육에 수고해 주신 세 분의 강사님과 그리고 또 이렇게 스텝으로 수고해 주신 사장님들, 스피치 해 주신 사장님,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우리 애터미 사업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네, 본사에서 진행하는 굿모닝 애터미가 있습니다. 네, 국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될수 있으며 이제 센터에 출근을 하셔서 굿모닝 애터미를 시청을 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곧 오프라인 세미나가 열리지 않을까. 네,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공고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고는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모두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대탕 같은 거 사들고 안 드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